Nice game to eat.자, 롤러와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2부가 끝이에요. 야, 왜죠? 얘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얘기는 할 거는 많은데. 아니, 얘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오늘은 핵폭탄급 이슈를 던지기 전에. 네, 던지기 전에 광고. 광고. 네. 11월 24일 25일 내일이죠. 네. 내일과 내일 모레 인천 송도 컨벤시아 건물에서 인천 관광 레저 스포츠 페어 행사가 열립니다. 어떤 행사죠? 인천 관광 레저 스포츠 페어 행사죠. 스포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e스포츠 게임이 시범 경기로 진행이 돼요. 저희가 이제 대행을 맡았고요. 네.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고요. 그냥 왔다 가시는 여러분들 빈손으로 돌려보내드릴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내일 현장에 오시면 다섯 분을 사후 추첨하여 스타크래프트2 패키지를 드립니다. 다섯 분께. 그리고 25일날은 해방된 알리스타 스킨을 다섯 분께 드립니다. 헛개수도 드릴까요? 헛개수도 한 박스씩 드립니다. 내일 뭐 무슨 종목 하는지 알려줘야죠. 내일은 스타크래프트 2 진행되고요. SK텔레콤과 STX 경기 펼쳐지고요. 일요일. 일요일은 KT 올스타팀. 그렇죠. 그렇죠. 네, CJ 엔투스트. NLOL KT AB 팀을 합쳐서 한 팀을 만들어서 올스타팀으로 그 팀과 CJ 엔투스의 경기. 그렇습니다. 헛개수 한 박스 플러스 스킨 및 패키지를 드리니까요. 24일 토요일은 스타크래프트2, 25일은 리그 오브 레전드 하니까요. 여러분들 좀 많이 와주세요. 저희가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야 여기까지.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요? 12시부터 3시. 인천에 사시는 분들, 송도가 좀 멀기는 멀어야 돼. 인천 사시는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한 안산,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안산 쪽 가까워요, 거기. 안산 사시는 분들이나. 네. 화성은 아니구나. 많이 와주시면. 그렇습니다. 한 번만 좀 와주세요, 이번에. 저희가 캐스퍼한테 좀 잘 보여야 돼요. 잘 보여야 저희 나이스캠 TV 정객제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이제 도와달라는 말 하는 것도 난 민망하다. 물론, 그, 방송으로도. 네, 방송으로도 합니다. 여러분께도 네. 보여드릴 예정이고 네. 그리고 주말에 이제 저희 일부 멤버들은 인천에 가서 그렇게 방송을 만드는 동안 남아있는 인원들은 쉴 리가 없죠. 나이스게임 네. TV는 달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석이랑 저랑은 이제 남아서 3시에 방송이 끝나면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뭐 이런저런 컨셉이 있었다가 제가 생각한 게 이제 늙인들은 위한 참여형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자. 누구요? 늙인들. 그 뭐죠? 늙은 인간. 늙대 인간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늙은 인간들, 늙인들을 위한 참 참여형 방송. 그래서 자, 홈페이지에 이제 공지가 나갈 건데 27세 이상. 27세 이상 직장인. 그리고 여기 구로 저희 사무실에 현장에 오실 수 있는 분들. 를 4명을 뽑을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미션을 걸고 저랑 같이 그리고 이제 광석이랑 빅토리랑 같이 5인 파수로 게임 미션을 걸고 아 무지 꼬마는 나이는 되는데 무지 아니 꼬마는 레이팅이 너무 높아요. 레이팅은 1000에서 1500 사이 1000 미터 안됩니까? 1500이야. 못하는 건 상관없어. 우린 못하는 것도 억울해. 나이 들고 못하는 것도 억울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게임도 하고 미션을 걸어서 이제 그 미션에 맞는 이제 끝나고 소주도 한잔하고 그게 사실 하이라이트네요. 끝나고 나이스 게임 TV와 더욱더 어떤 친해지고 이제 평소에 그런 친근감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꼭
나이스 게임 TV에 오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미션이 뭐, 중요합니다. 근데 아주 유명한 이런 사람들 올 게 아니라 일반 그냥 유저들. 네, 나이스 지금 게임 TV를 좋아하는 여러분들 중에 나이스 게임 TV를 좋아하는 근데 이제 나이도 먹고 뭐 이렇게 돼서 사실 뭐 다 끼기도 뭐 하고 근데 보기만 하고 뭐 이런 분들 이제 소외되거든요. 만약 여성분이 오신다면. 그렇습니다. 여자가 와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인원수가 안 되면 슬픈 거죠. 뭐 또 홀세. 그럼 제 2의 부산 번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제 소외된 늙인들을 좀 참여형으로 이렇게 해서 사실은 또 나이대가 어느 정도 있으면 30대 이런 분들이면 30대면 좋고 저는 LOS 게임하다가도 30대면 무조건 다 친추를 받아줘요. 30대는 좀, 서로 좀 보듬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친추했는데 30대인데 아닌데 어때요? 자기가 얘기를 하면 얘기를 아니 친추하기 전에 얘기를 못하잖아요. 아니 같은 편에서 이렇게 게임하다가 같은 편에서 게임을 하다가 내일 한 3시까지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사무실 그럼 주소? 6시까지 하시고 소주 네 사무실 좋은데요? 주소는 나이스게임 팀 홈페이지 보면 하단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미션을 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션을 시청자분들께서 성공을 하시면 그렇죠 홀스가 쏩니다. 제가 소주를 쏘고 미션을 만약 실패하면 회비 온 사람들이 각출 날 사줘 소주를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그렇습니다. 컨셉이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취지는 좀 소외된 이제 좀 나이가 좀 있는 그러니까 나 게임한다고 막 얘기하기 애매한 나이들이 있으니까 27살 정도면 상관없는데 이제 한 35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무조건 나이 많은 순으로 저는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소외받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좀 모두 왼발을 한번 앞으로 그래서 6시 그냥 소주만 드시고 6시쯤에 오셔도 되겠네요. 뭐 그래도 되죠. 그렇습니다. 야. 그렇게 오신 분들은 계산하는 걸로 계산에는 별도 15,000원씩 걷어서 자동정리제로 나는 77년생이면 대환영입니다. 저랑 나이가 가까울수록 사실은 저는 편하죠. 네. 그렇죠. 네. 이 나이대가 30대 중반이 네. 사실 게임 방송도 보고 좋아하고 막 이런데 어디다가 이렇게 친구들 만나서 하면 얘기하면은 되게 반갑잖아요. 너 아직도 그런 거 보니?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다 돈 얘기만 해. 돈 좀 되냐? 이런 얘기만 하고 게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친구들 만나면 그게 무슨 게임인데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모르니? 몰라. 스타크래프트 돈 좀 되냐 이래요? 돈 좀 되냐? 아직도 안 되냐? 아직도 안 되냐? 직원 몇 명인데 이거 이 얘기만 해. 빚 좀 갚았냐? 이 얘기만 해요. 게임에 대한 얘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내일 실컷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소외받은 게임을 좋아하는 이 30대 20대 후반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친구들 만나면 게임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나 홀스라는 애 좋아하는데 걔 누군데 나 양띵 좋아하는데 걔 누군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참 말도 못하고 이런 분들 여기 오셔서 그런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회포로 한번 풀어보자라는 27살 이상으로 두신 뭐 30대만 하고 싶은데 네. 너무 없을까봐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막 너무 많이 오셔 뭐 그러면 좋죠. 너무 많이 오면은 뭐 나눠서 같이 하면 되니까 나눠서 같이 하면 되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민방위 6년차 이상들의 모임 고생하십시오. 민방위 6년차 나 민방위 2년차인가 3년차밖에 안 되나 나는 0년차 예비군 0년차 내년에 이제 예비군 시작하는 나이 30살에 예비군 시작하는 진짜 조용하죠. 미치겠다. 그걸 할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소외받은 우리 게임 좋아하는 그러니까 뭐 게임 잘하고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 네. 심해인이고 뭐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한번 터트릴까요? 터트려주세요. 터트릴까요? 빨리 여러분 드디어 프로리그가 개막합니다. 그렇죠. 네. 스타투 프로리그 12월 초에 개막합니다. 네. 그렇죠. 스타트 프로리그 얘기하는 거죠? 쫙 퍼졌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e스포츠 게임단이 계속해서 사라져 오고 있었어요. 그렇죠. 처음에
화승. 화승 사라졌죠. MBC 게임. MBC 게임 사라졌죠. 스파키즈. 스파키즈 사라졌죠.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군 사라졌고. 네, 공군도 사라졌죠. 지금 여섯 개 팀 남았고. 리메이드 사라졌죠. 리메이드도 사라졌죠.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죠. 이건 사실은 e스포츠가 몰락하고 있다는 징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언젠가는 바닥을 탁 찍고 올라갑니다. 그게 언제겠습니까? 또 사라져? 바닥을 탁 찍고 올라가는 때가 언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알아? 상단이죠. 피지야 뭐야. 맞지 않냐? 정답! 막 이러고. 여러분 조만간에 프로리그에 합류하는 새로운 게임단이 창단됩니다. 여기까지. 그럼 확실한 어디 팀인지는 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거 거기 그거 말하면 저 큰일 나. 저희 회사 큰일 납니다. 스타트? 스타트 프로리그 창단합니다. 드디어 e스포츠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 시점이 온 거예요, 여러분. 2012년 11월 20 며칠이지? 야, 이거는 뭐 우리는 네. 주로 이제 LOL 소식이에요. 이거는 LOL 팬들 엄청난 소식이죠. LOL 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정말 궁금하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결국에는 다 파이가 커지는 판이 커져야 돼요. 그렇죠. 판이 커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스타트 팀을 창단하면 어? 그 팀 지금 채팅창 보니까 두 개인가 본데. 아주 여기까지. 근데 그게 프로팀이 프로리그에 들어가는 팀이랑 그냥 팀이랑은 다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스타투로 해서 만약에 프로팀이 어쨌든 이렇게 창단을 한다는 거는 큰 회사라는 얘기거든. 큰 회사라는 얘기.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주로 나왔다 모주로. 이거는 결국은 협회 측이라는 얘기고 프로리그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협회 측이라는 거 얘기고 협회 측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는 큰 회사 대규모 이거는 네. 나는 이거 이 얘기를 아예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추측하자면 지금 후보는 딱 두 개 있습니다. LG전자하고 현대자동차 대기업 중에 국민은행. 국민은행 은행권이 e스포츠 할 수도 있지. 근데 가장 SK 있죠, KT 있죠, 삼성 있죠, 다 있는데 현대하고 LG가 마무아미탑을 관세한 모상 쌍용. 쌍용이 지금 디스포츠 만들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난 진짜 이걸 아무것도 몰라요. 나도 모르지만 동수가 진짜 아예 얘기를 안 했어 나한테. 그래서 만약에 어쨌든 그 어떤 구단이 됐든 간에 큰 팀이 나온다는 거는 스타2뿐 아니라 이건 LOL에도 여파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렇습니다. 되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느끼시면 되냐면은 e스포츠의 가능성을 대기업에서 또다시 한수 CEO 이말년 한석 도시락 선수 1번 선수님 도련님 1점 치킨 마요 소환사명 치킨 마요 이렇게 들고 프로필 찍은 다음에 주요 먹는 도시락 도련님 도시락 뭐. 도련님 스페셜 나 솔랭이 잘 안 될 땐 최고의 끼니죠. 서포터 외로울 땐 시키세요 세대 도시락. 서포터 소환사명 돈가스 도련님 원딜 치킨 마요 뭐 이런 거지.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좀 관심은 없으실 수 있는데 e스포츠 판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렇죠 엄청난 사건이 지금 터졌어요. 어디 어느 게 될지는 저는 진짜 모르기 때문에 네. 그냥 어쨌든 이거는 LOL 팬들은 스타트 구단이 창단하는데 내가 난 별로 관심 없는데 이게 아니라 자본력이 있는 큰 회사가 팀을 창단하는 거면 그 팀은 LOL 팀을 거의 99% 만들 그러니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지금 솔직히 프로리그 체제는 스타2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은 누구든 이야기하는 가장 핫한 e스포츠 아이콘은 LOL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투자를 하는 기업이 스타2를 시작으로 어쨌든 뛰어들었다는 거는 LOL 쪽으로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는 기업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시 그렇습니다. NC소프트? 프로야구단도 창단했는데 e스포츠 팀 말대로 하면 스타트에 있는 게임단 중에 LOL 팀이 없는 팀들이 먼저 뛰어들어야 되지. 그거는 조만간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 그런 들은 거 있습니까? 자연 아니 내가 들은 거 나는 그쪽에 아예 이거 있잖아 눈 감고 기다고. 그게 나는 얘기 안 들어. 팀워피가 뭐 어디 하나 스포 받을 것 같은데.
받았다는 설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카더라지 뭐. 근데 어쨌든 기존에 그 있는 팀들이 지금은 어디 있지? KT랑 CJ 둘이 LOL 팀이 있잖아요. SK텔레콤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웅진은 지금 회사 자체가 좀 힘들기 때문에 네. 좀 약간 조용한 상태고 STX도 좀 마찬가지인 상태고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게임들도 거의 말씀하셨던 대로 삼성 삼성칸 삼성이 삼성칸이 삼성칸도 나오겠네 당연히 나온다니까 결국은 뭐냐면 e스포츠 팀을 꾸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돈 유료 야구처럼 유료 관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만들어서 하는 거는 비용 대비 홍보 효과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화가 류현진을 판 돈으로 그 돈에 아... 12분의 1만 써도 하나, 그러네 하나가 류현진 팔아가지고 돈이 굳었단 말이야 FA 한 명도 영입 못했어 그 돈으로 진짜 e스포츠 팀 창단하는 거 아니야 LOL에선 1위를 찍겠다 어 하나 화약스 하나 화약고스 그래서 아니면 하나 빠따스 다 해가지고 딱 돼? 다 해가지고 빠따 들고 야 니네 유기만 해라 어. 오. 하나 치킨스 빠따스가 좋은데? 아. 그러니까 뭐 난 NC 소프트도 가능하다고 보거든 아니 NC는 남의 게임이잖아 말도 안 되지 그건 그러네 그런가? NC는 어메니 게임 개발사인데 생각해보자 위메이드는 뭐 게임 남의 게임 아니었어? 네 그러네 뭐야 그러네 위메이드는 좀 특이한 케이스지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 뭐냐면 NC소프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프로야구단도 만들었잖아 접근을 e스포츠가 가능한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개발사에서는 당연히 e스포츠 기존의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가장 자연스럽게 진입하는 첫 번째 방식은 창단 그렇지 창단을 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개발하고 있는 게임을 e스포츠 뭐 리그를 여는 다 젖은 게 막 떨어지네 막 다 젖은 게 떨어져 죄송합니다 불편하다 그게 위메이드나 NC토크 야구단 창단이나 그런 맥락이거든 그러니까 사실 위메이드가 자사 게임이 나올 때 그 이윤열 이런 선수들을 마케팅 수단으로 최대한 이렇게 활용을 했었다고 장재호 장재호며 그래서 게임 나오면은 아발론 아발론 나왔을 때 그 장재호 문 캐릭터도 만들었어 문 캐릭터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게임사들은 분명히 있어 그런 게 타사 게임이라서 뭐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인기인 e스포츠는 인기 있는 게임에서는 팀을 다 만들어서 그걸 스타로 만들고 그 스타 마케팅을 자사 게임에 활용할 수도 있는 거라 그럼 NC가 그러니까 e스포츠 자체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평가냐에 따라 타사 게임이다라는 거와 상관없이 밀어붙일 수도 있는 거고 대신에 그러려면 e스포츠 자체에 대해 기본적으로 뭐라 그러지? 그냥 개인적인 관심이나 애정 있는 사람이 있어야 추진할 만한 게 아닌가 진짜 하나도 할 만하네 자본력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국민은행도 하나가 뭐죠? 근데 정확히 그네 그룹이 하는 게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독점 재벌이니까 독점인 거는 화약이고 화약이요? 증권 뭐 그러니까 하나가 화약 줄임말이야. 독점이죠. 괜찮은데? 그래서 하나 우승하면은 폭죽을 직스가 폭죽을 원 없이 터뜨리잖아. 하나 직스 그러니까 오 그리고 그다음 뭐 생명 지금 생명보험 뭐 이런 거 아무튼 굉장한 이거 희소식이야 그런 거 그렇죠 네. 어떤 구단이 됐든 간에 이쪽 판에 그런 또 탄탄한 기업이 팀으로 뭐 이거 거절한 무슨 김치 들어온다라는 거는 LOL 팬들한테도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이건 네. LOL이 어쨌든 지금 e스포츠에서는 한국에서 스타크래프트2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팀이 창단하면 자연스럽게 LOL 팀도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시간 문제지 선택에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대로 LOL이 당연히 간다면 프로팀들은 LOL팀을 창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빨리 안 가면 그렇습니다 뒤처집니다 좋은 선수 다 뺏기니까 조건은 점점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삼성칸도 시간 문제입니다 LOL팀은 안 되는 거는 화제를 좀 들려서
스포츠로 시즌 3가 롯데도 있구나. 롯데 생각하면 많아요. 맞네. 생각하면 우리 뭐 근거 뭐 근거 없이 던지는 거니까 던질 수 있는 게 더 많아. 칠성 농협 농협 칠성 뭐가 칠성 사이다 거다 롯데구나. 뭔 소리야 롯데 얘기하는데 칠성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칠성 사이다 칠성의 상표 아니야? 칠성의 상표 아니야? 롯데 칠성이잖아 그니까. 따지고 보면 제일 가능성 높은 게 강원랜드니까요. 돈은 진짜 강원랜드. 아니 나랑 왜 강원랜드가 게임 단창도 안 하는 거? 아래도 아래도 되니까. 근데 그때 얘기했잖아. 강원랜드는 너무 유해 없을 것 같은 느낌 아니야? 강원랜드가 카지노를 허용해준 이유가 지역 경제 발전이에요. 거기가 탄광촌이었다가 폐광이 되면서 지역 경제 완전히 무너져서 이걸로 지역 경제 활성화돼. 강원랜드로 번 돈은 그 지역을 위해서 써야 돼. 그게 대전제가 보세요. 강원도 이쪽을 위해서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은 그럼 거기에 그러니까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만들고 그러니까 멀냐 너무 그러니까 수영하나 멀냐 그렇습니다. 직통 열차를 뚫어버리고 그러니까 뚫어버리겠다니까. 왜 도로도 뚫렸잖아. 강원랜드 팀한테 코치 신정환 안참네 감독 한계순 그냥 요즘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사는 형한테 그래요. 신정환도 요즘에 착하게 살아. 다 착하게 살아. 주소형 막 모르고 활동하고 막 개인적으로 아는 대박, 사이야? 대박이 부인톡도하고 그러는데 대박이다 진짜. 짠한 형이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기순형 그렇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얼굴이 좀 그렇더라고 나는. 아, 착한 일 많이 하세요 기순형. 김준호 수석코치 되잖아. 자 시즌 3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각종 이제 뭐 신챔프 관련된 거나 여러 가지 대 격변들에 대해서 왜 터졌어 또? 아 그 뭐 김준호 황희순 나온 거 보니까 좀 나이 먹었구나. 근데 막 나도 웃고 있잖아. 알아들어. 반박하고. 여기서 스테이지에서 황희순이 누구야? 몰라 잘. 김준호 얘기하고 뭐 이러는데 황희순 얘기하고 서로 웃어. 자 진짜 너무 우리 연식이 오래됐어. 네 큰일 났네요. 시즌 3가 준비 중인데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여기서 뭐 얼가얼바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나이스게임 TV에서도 관심 있게 변화 사항에 대해서 좀 미리 캐치를 하고 여러분에게 재밌게 전달을 할 수 있는 방편을 고민 중이고. 그렇죠. 지금 그 지금 현재 제 컨디션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머릿속에서 아이디어의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플렉스 개편하고 만들어서 이게 지금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제 카드를 꺼낼 수가 없거든요. 이게 안정화가 지금 이제 결제 오류내를 안정화는 거의 다 잡힌 상황입니다. 다 잡혀서 새로 이제 결제 오류 났다고 올라오는 부분들은 없고. 그리고 진짜 나이스 게임 팀 팬들한테 진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제를 했어요. 했는데 캐시가 돈은 안 빠져나가고 상품만 등록이 된 거예요. 그거를 우리한테 쪽지를 보내서 이거 다른 사람도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라. 자기는 돈은 결제를 했는데 돈은 안 빠져나가고 상품만 등록이 됐다. 그거 됐으면은 땡이 난 땡 잡은 거잖아. 네.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 그분은 직접적으로 아는 거죠. 이걸 내가 넣었다가 나이스게임 TV가 망할 수도 있겠군. 그러니까 막 이거 이렇게 되면 나 혼자 아니라 다른 애들도 이런 오류가 계속 발생하면 손해가 크겠는데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나이스게임 TV가 착한 너무, 소비자들이죠. 너무 고맙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네. 너무 고마워서 진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격당하고 악플에 이렇게 시달리면은 좀 힘이 쭉쭉 빠질 때도 있는데 진짜 그런 분들 한 분 이렇게 딱 그런 거를 보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쪽지를 보내주시고 그런 거 보면은 또 힘이 막 나거든요. 진짜 열심히 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비디오 게임 프로그램도 네. 제가 조만간에 비디오 게임을 지금 비디오 게임을 막 보고 있어요. 스팀 세일하고 있어서 지금도 지금 세일 뭐 스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지금 맥스페인 3 아임 얼라이브 지금 다 사놓고 사주셨어요? 네.